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광이 난다. 네. 예, 광이 나네. 광이 난다. 소리 많이 들 거예요. 네. 예, 인물이 좋네. 예, 본인이죠? 네. 본인만 보면 돼요. 네. 여기다가 편하게 앉으세요. 괜찮아요. 네. 아,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 네, 지금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오게 됐냐면 뭐 좀 여쭤보려고 왔거든요. 내가 일단 방어 좀 흔들어 보고. 네네. 네, 결혼 결혼했던 것 같아. 네? 네네. 잠깐만요. 본인 사주는 꽃사주야. 네네. 네. 어떻게 보면 꽃사주 그러면 뭐 연예인도 있지만 보통 화력사주라고 많이 해요. 화력으로 많이 빠지는데 네. 본인도? 내가 보면 화력사주가 강하다. 네. 그리고 아까 뭐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뭐 이혼했어요? 아, 이혼은 안 했는데 지금 살고는 있는데. 아, 살고는 있고? 네. 어. 제가 온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배우 생활을 했거든요. 배우? 네. 무슨 배우? 영화 배우? 영화면 영화고 드라마면 드라마. 뭐 장르가 뭐 어떤 편인데요? 저는 에로 배우예요. 에로. 에로 배우? 네. 난 영광이다. 에로 배우는 또 네, 근데... 처음이다. 아, 진짜 에로 배우? 네. 어. 근데 이제 원래는 결혼을 하고 나서 그만뒀는데 자꾸 이게 생각이 나고 막 막 못 참겠고. 아, 뭐가? 섹스가? 아, 네. 아, 그러더라고요. 계속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다른 데 찾아갔는데 다른 데 찾아갔으면 뭐 무당집을 얘기하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조금 고민이 돼서 와봤어요. 찾아갔더니 뭐래요? 무당이 그냥 이제 생명 퇴치를 해야 된다. 생명 퇴치? 네. 생명 퇴치. 생명 퇴치.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요구를 하더라고요. 요구를. 뭔 요구를? 한번 해보자 나랑. 야, 진짜 완전. 근데 일을 참 자연스럽게 한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잠깐만 지금 어이가 없었어 순간. 네. 그래도 근데 한번 해보자 했을 때 그 표정도 싫지는 않았다 내가 보기엔. 그렇죠. 좋아요. 성격 진짜 좋다. 그때 얘기해봐요. 좋았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좋았어서. 아니 어떻게 그러면 뭐 병을 보러 갔는데 뭐 남자였겠네 그러면 박수가 여자는 아니었을 거고. 난 이게 문제에서 왔다. 뭐 내나 뭐 지금 섹스 생각이 나서 지금 갔다는 거잖아. 결혼을 했고, 신랑은 있고. 근데 갔더니 지랑 그냥 하자 그런 거야? 아니 뭐 그게 끝이에요? 뭐 생명 퇴치를 해야 된다? 네. 아, 생명 퇴치를 해야 된다서 자기랑 하자. 네. 근데 뭐 왜 더 좋냐고. 난 이해가 안 가. 아니 어떻게 했는데 생명 퇴치를? 솔직히 얘기해 봐요. 그냥 아니 그때 뭐 했던 의식이나 뭐 이런 거 아예 없이 뭐 잣자리만 탓을 막 던지고 소금을 던지고 본인한테? 응. 그러면서 이제 잠자리를 나랑 하자 그래야 뭐 자궁에 뭐 뭐라고 했는데 자궁살? 응. 그런 게 있어요? 아, 있죠. 있는데 얘기를 계속 해봐. 자궁살 뭐 퇴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잠자리를 잤죠. 근데 하나는 저는 안 좋아질 줄 알았는데 더 좋은 거야. 뭐? 근데 미안해 웃어서. 네. 이제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안 좋아해서 그러니까 그게 불만해서 갔는데 생년 퇴치를 했고 그렇게 뭐 잠자리 했는데 하고 나니까 퇴치가 된 게 아니라 더 좋아졌다. 네. 아,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와본 거죠. 환장하겠네. 아휴 진짜. 근데 참 밝습니다. 네. 네, 진짜 밝네. 내가 보기에는 네네. 아,
아유, 머리야. 제 머리가 하얘져요, 지금. 일단은 하얘진 첫째 이유는 본인이 뭐 색을 밝힌다, 색을 좋아한다. 네. 그럴 수 있어. 네. 뭐 남자든 여자든. 네. 근데 왜 그것 때문에 하얘진 것이 아니라, 아니, 그래. 그 사기꾼이지. 예? 무슨 그래, 생명 패치라는 거는 내가 봤을 때 나는 무당들은 안 해. 그건 퇴마사들이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 저는 안 했어요. 진짜로 막 그런 거 있으면 난 그냥 그러지. 뭐 갑자기 뭐 성욕을 막 죽여달라.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뭐 내용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해줄 수 있으면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 때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성욕이 강했던 사람인데 어떤 이유로 욕구를 글로 채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어떤 이유를 우리 같은 경우는 고쳐줄 수는 있을 수도 있지. 시정을 하든 아니면 얘기를 해주든 그죠? 그러면 그 어떤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것도 사라질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본인은 자체가 활력의 호사준 타고난 성욕이야. 음기가 강하단 말이야. 음기가 강한데 그 음기를 풀 데가 없는데 결혼했다며. 결혼한 지 얼마 됐어요? 한 2년 됐나? 2년? 네. 2년 됐는데 왜? 그렇죠. 편하게 얘기할게요. 네. 2년 됐는데 채워지질 않는 거야. 그런가? 그 또 직업도 또 뭐야? 아까 에로 배우. 에로 배우. 그래서 결혼하고 그만뒀죠, 당연히. 아, 당연히 그만둬야지. 네. 누가 좋아해? 네. 보는 건 좋아해도 내 여자가 에로 배우. 그렇죠. 근데 어쨌든 본인 자체가 음기가 강하게 태어났어. 음기가 강한 사주는 조금 음기를 서서히 또 양기가 강한 사주는 양기를 서서히 빌어가면서 뭐 좀 할 수 있어. 빌어간다고 해서 음기가 약해지고 양기가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빈다고 해서 음기가 세지고 양기가 세지는 것도 아니야. 뭐냐면 내 정신이 좀 맑아지면서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기는 거지. 그런 거를 어떤 무당이 어떤 문제 부분에서 빌어줄 수는 있지만 생명 퇴치라는 것은 그냥 테마사들이 갑자기 뭐 너 지금 그 얘기 아니야 뭐 자궁이 아까 뭐 살? 어? 자궁살 뭔가 귀신 한마디로 거기에 지금 생명이 맞아요. 붙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퇴치해야 된다는 거 떼어낸다는 거잖아. 그건 테마사들이 하는데 난 테마사들은 잘 몰라. 근데 뭐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이건 사기지. 아니 생명 퇴치는 퇴치인데 왜 관계를 왜 가져? 근데 제가 혹시 몰라서 여기저기 다녔거든요 또. 네. 이분한테만 가본 게 아니고 박수를 찾아갔지 또. 근데 이제 그래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럼 하나 그냥 질문 나도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 여기저기 박수를 찾아다녔는데 생년 퇴치하고 나서는 섹스가 더 강해졌고 마음이 더 강해졌고 생각나는데 성욕이란 말도 생각 안 난다. 여기저기 또 다녔다며? 내가 하나 물어보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잠자리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치? 말 다 했다. 어떻게 아시네. 그 말을 안 하면 안 되지 본인이. 어떻게 아셨어요? 그리고 차라리 내가 진짜 이게 문제에서 너무 힘들면 그거를 거기 가서 지금 거기다 성욕을 주는 본인 그 테마 퇴치? 그 무당도 참 그게 무당이 무슨 사기꾼이지. 그럼 범죄자예요. 알았어요? 억울하면 신고해버려. 그건 범죄고 본인은 지금 내 마음의 병을 낙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성욕을 풀려 지금 병을 보러 다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아니 그런 게 맞아? 네 맞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까놓고 여기서 지금 나는 남자야? 네. 아 지금 본인 이런데요? 하고 또 그러면 본인은 또 몰라. 네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네. 맞아. 네. 그래서 병이야. 일단은 성욕은 건강한 거야. 근데 그거를 자제 못하는 건 병이니까 이거는 무당 집은 그만 가십시오. 계속 범죄는 일어날 거예요. 네? 다 좋은 무당 맞는 게 아니야. 네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서 그런 것도 줄일 수 있는 약들도 있어. 성욕을 좀 자제시킬 수 있는 처방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정신적 상담도 좀 받아보고. 그래서 이거는 무당 집에 다녀서 될 일이 아니야. 오히려 지금 본인은 남자를 만나러 다니는 거, 무당한테 상담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남자를 만나러 다니는 거야. 남자 술집 다니듯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알았죠? 네. 여기까지 얘기할게. 네.